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일주를 떠나 있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 전에 밑도 끝도 없이 세계 일주를 떠난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요, 이탈리아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 밤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도 짐을 못 쌌어요. 원래 이렇게 좀 짐은 좀 급하게 싸야 또 제맛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쇼핑을 목적으로 했었던 이전의 여행들과는 좀 준비해야 할 것도 또 짐을 덜어내야 할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들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블레이어스에들려 한 14개 정도 되는데 요거를 한번 준비했던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여행책을 샀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가장 기본적으로 좀 훑어보시고 뭐 루트도 짜는 뭐 노하우도 배우고 꼭 가야 될 곳도 체크를 하면서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초에 완전 기초가 없던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려면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 플로우가 잡힌다 그럴까요? 아, 어떤 식으로 나는 짜면 되겠구나. 이건 나랑 안 맞으니까 이건 빼야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아,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보통은 이런 루트래요. 일단 한국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근교를 먼저 가는 거예요. 뭐 러시아, 중국, 혹은 뭐 일본, 뭐 동남아, 그 다음 유럽, 그 다음 유럽 밑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미, 그리고 남미, 그리고 호주, 그리고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루트가 가장 좀 이상적인 루트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차 적응이란 게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남미로 바로 가게 되면 고산병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루트를 잘 짜면 여름 옷만으로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눈썹 문신. 제가 지금 눈썹 문신하고 약간 헤어 컬러 좀 맞추려고 컬러 마스카라만 한 거거든요. 자연 눈썹 문신이래가지고 이렇게 한올한올 그려준 거 있어요. 예, 그걸로 좀 연한색으로 얇게 해놨습니다. 성수기이다 보니까 아우 예약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 저는 시간이 없어서 1주 만에 리터치 받고 지금은 눈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했던 게 황열병 주사 맞기. 뭐 황열병 주사뿐 아니고 각종 예방접종을 미리 맞고 가셔야 하는데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라든지 더러운 물 때문에 생기는 약간 수인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가시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황열병 주사는 서류를 주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가 있어서 이건 꼭 맞으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파상풍 주사 맞았고요. 그리고 A형 간염 주사 맞았고, 그리고 장티푸스 주사를 맞았어요. 이 황열병 주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립의료원에서 맞아야 됩니다. 동대문 운동장 13번 출구 나와가지고 이제 뒤로 빠꾸해서 가면 국립의료원이 있거든요.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 거기서 카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뭐 수입인지를 사가지고 이제 뭐 진료를 받고 무슨 시스템이 희한해요. 거기에서 황열병 주사를 맞고, 장티푸스 주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보건소 아무데나 가서 3,500원 주고 맞았고, A형 간염하고 파상풍 주사는 내과를 가셔야 된대요. 황열병 같은 경우에는 18,700원 300원의 진료비 플러스 36,460원의 수입인지를 맞아서 한 요것만 한 5-6만원 되고요. 장티푸스는 3,500원을 맞았고, 그리고 A형 간염하고 파상풍은 같이 맞았어요. 양쪽 이렇게 딱딱 맞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6만원 돈? 그래서 예방접종만 12만원 정도 들었네요. 어우,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뭐 맞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나라의 수돗물이나 이런 손 씻는 물들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샤워하실 때도 우리 샤워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물 같은 경우도 눈, 코,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여행하다가 막 풍선 싸우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갑시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또 있죠. 짜잔! 국제면허증입니다. 요거는 동네에 있는 파출소 말고요, 좀 큰 경찰서를 가시면 이렇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카드 결제도 가능해서 8,500원 주고 그 자리에서 발급을 받았고, 대신 이렇게 국제면허증용 여권 사진을 따로 찍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해이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 세계 일주를 배낭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캐리어를 아예 안 들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캐리어를 엄청 신나게 예쁘게 꾸몄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 캐리어는 들고 가지 못하고 배낭을 샀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배낭이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고, 또 이 배낭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결과 세계 일주 배낭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하신 제품이 있어서 홈으로 가서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고 구입을 해왔어요.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도 안 나오는데 요거는 킬리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 배낭을 선택한 게 저의 여행이 있어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배낭을 가져가고 짐을 줄이자,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배낭을 구입해왔습니다. 이거 여기다 이제 짐 싸야 돼요. 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화면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그러네. 진짜 그냥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매는 배낭같이 생겼어요. 그냥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안쪽에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전에 캐리어 싸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뭐 백인백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숨은 공간들을 찾아서 테트리스 맞추듯이 그렇게 이렇게 캐리어를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방은 그냥 가방 자체에 정말 주머니라든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배낭도 비싸요. 18만 5천원 주고 샀는데 아휴, 이게 그래도 좀 싼 거더라고. 온통 돈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들. 이 가방 오늘 제가 열심히 한번 짐을 싸보도록 할게요. 이런 지퍼백 같은 거 있죠? 이런 지퍼백을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대요. 이게 아무래도 압축팩의 역할도 하면서 약간 수영복이라든지 팬티 같은 거 젖으면 여기에다 하나씩 넣어서 보관하기 좋기 때문에 지퍼백 같은 거를 꼭 챙겨가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코펜하겐 타이거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음식 담는 건데 되게 귀엽죠? 아가아악. 이걸 다 빼서 이런 식으로 가방 안에 넣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해외에서 카드 사용을 할 때 이게 5-6개월 장기간 이어지면 이 수수료만 하더라도 꽤 되더라고요. 진짜 잘못하면 한 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5% 해봐요. 50만 원이에요. 수수료는 최대한 줄여서 가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을 좀 최대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보다는 카드파거든요. 왜냐면 영수증 관리하기도 쉽고 잔돈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럼 현금은 털리면 그냥 그대로 끝 아니요. 여튼 그런 불안감이 이제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좀 현금을 많이 쓰기로 했고, 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어요. 제가 인터넷 환전을 예약해놔서 공항에 가서 찾으면 되고요. 제가 하나은행에서 인터넷 환전을 지금 신청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근처에 있는 지점에 가시면 공짜로 여행자 보험도 들어준대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플러스 좀 수수료 우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환전을 하셔서 공항에 가셔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봐요. 아우,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일단 국민건강보험 그것도 정지해야 되고, 핸드폰도 정지해야 되고, 각종 월 결제해놓은 거 다 정지해야 되고, 지금 너무 복잡한데요. 일단 제가 문의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출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고지서가 날라온다면 나중에 그 출국 정보를 이제 뭐 보내가지고 다시 뭐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오셔서 확인해보시고 처리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지를 해놓고 가고, 현지 유심인데 미리 구입을 했거든요. G마켓에서 유럽 3SIM을 검색을 해서 구입을 했고, 저는 올텔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네요. 3SIM은 영국 브랜드예요. 이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카드가 하나에 한 4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9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한 달 내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해서 저는 요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도라든지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데이터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게 있어서 세 달치를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개통되게 미리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선불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카드예요. 아, 그리고 외장하드. 상당히 제가 긴 기간 동안 이제 해외에 나가 있고 찍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려면 메모리 카드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고요. 제가 외장하드도 따로 4TB짜리를 하나도 구입을 해서 지금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약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가셔야 될 게 감기약, 알레르기약, 치사제, 밴드, 파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기약. 모기약은 정말 뭐 제가 아까 황열병 주사를 맞고 왔다 그랬잖아요. 해외에 나가서는 일단 모기에 물리는 것 자체를 최대한 안 물리게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모기 기피제 같은 것도 구입을 했고요. 홈매트를 이번에 좀 많이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가져가서 현지에서 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자물쇠 같은 거, 이렇게 와이어까지 구입을 했어요. 와이어를 해서 배낭이랑 봉 같은 데 같이 매달아 놓으면 여러 명이 자는 도미토리방에 가서도 침대 기둥하고 배낑을 이런 와이어라도 이런 자물쇠로 묶어놓으면 도난의 위험이 훨씬 덜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해서 이것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배낭이 물론 이제 파티션이 잘 나눠져 있긴 하지만 약간 파우치로 나머지 공간에는 수납을 좀 해서 좀 꼼꼼하게 모든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으면 좋은 게 이런 타올. 이게 건식 타올이라 그래서 약간 담요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실 꺼낼 일이 크게 없을 것 같고 이제 남미용.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좀 생소한 건 다 남미용이에요. 이건 인터파크 투어에서 구입한 유레일 패스. 제가 유럽을 가봤지만 유레일 패스를 이용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기본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냥 저가 항공 타거나 아니면 뭐야 국왕권 구입해서 다니는 게 더 싸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너무 급하게 여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8월달이 극성수기잖아요. 야 진짜 교통비가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결국에 유레일 패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다니기로 했고요. 이거는 유레일 패스는 아직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이거는 실제로 사용해봐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부가 너무 부족해 지금. 유레일 패스 모르겠어요. 그냥 저가항공 타고 다니는 게 최고일 것 같아.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지젯을 이용하면 좀 유럽 내를 다니는 데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하기 한 1-2주 전에 예약을 해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는 정도의 비용으로 이제 나라들을 옮겨 다닐 수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수화물 비용이 따로 추가가 됩니다. 저가항공이다 보니까 들고 탈 수 있는 짐이 딱 하나만 있으시다면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수화물을 붙이면 돈이 20유로가 들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해버리면 사실 기차 타는 거나 뭐 비행기 타는 거나 얼마 차이가 없다. 그리고 비행기의 단점은 체크인을 미리미리 너무 일찍 해야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죠. 좀 어디 어디를 가야겠다 뭐 이런 게 확실하시고 여행 시간 날짜를 모두 미리미리 정하실 분이라면 국왕권을 따로 사시거나 아니면 저가항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추 좀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뭐 이제 조금 더 짜잘한 것들, 배낭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제가 진짜 여행지에 가서 짐을 하나하나 언패킹하면서 좀 어떤 제품들을 챙겼는지 얼만큼 짐을 챙겨왔는지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한 배낭한 제품들은 세계 일주를 나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일이 좀 커지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아이템들이 좀 들어가 있죠. 이 부분들은 꼭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저렴하게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너무 번개불을 콩고먹듯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튼 오늘 영상도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틈이 영상 찍어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